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이 백신을 구하겠다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바로 그 공항에서 화이자 백신 개별 계약 물량 43만 8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3만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 완료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일정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북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 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오는 14일부터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서 무슨 백신을 구해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신은 국회의원 몇 명 현재에 보낸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나겠다는 것이 백신 수급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못하니 우리가 가서 구해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관심 끌기로 국민들께 불안감만 조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9,900만 명분, 즉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이 두 번씩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맞는다고 하면 약 세 번씩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듀크대학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백신의 양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목표를 상향하여 9월 말까지 국민전은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국내 백신 생산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신생산 대가로 국내 우선 공급기로 계약한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백신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 속도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 스푸트니크의 백신이 양산 중인데 노바백스와 모더나, 화이자 백신까지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접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400만 명 접종 목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정부는 2분기 계획도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했습니다. 접종 대상 18세 이상 국민의 3분의 1이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불분명한 근거로 백신 부족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회가 이제 전념할 것은 국내 백신 생산 허브를 갖추는 것과 토종 백신 개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정상급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부터 백신 물질이 도입됩니다.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허가받고 위탁 생산이 된다면 더 이상 해외에서 백신을 구해올 필요가 없습니다. 노바백스와 같은 형태의 백신을 우리 토종 백신이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토종 백신 개발에 예산을 들이고 신속한 접근부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우리는 강력한 백신 주권 국가가 됩니다. 1억 9천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해 놨는데 여기서 더 구하면 토종 백신이 설 곳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런 국가 예산 낭비는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신 수입국에서 백신 주권 국가로 가는 길에 국민의 힘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백신 확보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는 국회의원의 방미는 전시성 외유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정치 공세, 불필요한 외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세계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내 백신 확보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 집단 면역 형성에 같이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